꿀타래. 인사하다 보면 꿀타래가 유명하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지우가 여기 갤러리 보는데. 22년 전통 꿀타래. 사람들이 많아. 많이 사가네요. 어, 원박스 원플레이브 텐나미. 유통기한이 21달 냉장고 거 보관하면 세 달. 아몬드. 아몬드 하나, 초코 하나, 백년주 세 개. 그러면 땅콩으로 서비스 하나 더 드릴게요. 가격은 39,000원. 구경아. 아이고 이쁘다. 진짜 참새가 있네. 엽떡도 하나 넣어주고요. 서비스도 하나 맛있게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얼려주셔야 바삭하니 더 맛있습니다. 오! 참새가 떠나지를 않네. 맛있게 먹어라. 여기 또 도망갔다. 참새가 도망갔네. 어, 여기 있다. 난 어, 저기 있다, 참새. 참새가 금방 있었는지. 어서 오세요. 바다가. 수제도장, 개인도장을 이렇게 디자인이 멋지던데. 여기 저 통인가게네. 엄청 오래됐죠, 통인가게가. 태극당. 여기도 태극당이 있네요. 원래 청문화 쪽에 태극당이 있는데 여기도 태극당이 1946년. 1946년에 오픈한 태극당이네요. 서울 미래 유산. 서울 미래 유산이라고 통일하라니. 2019년에 미래 유산으로 지정된 통일하라니. 여기가 통일하라인데. 3층에는 통일 인터내셔널이라 해서 이삿짐 포장.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장 이사를 처음 시도한 데가 통일 가게, 통일 익스프레스죠. 뭔가 오늘은 파랑 운영은 안 하나 보네. 아주 도자기로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그렸는지 기가 막히네. 2층에는 태극당이 있네. 2층에 태극당 빵집이 있네. 빵집. 2층에는 빵집이 있고, 1층에는 통일하랑, 2층에는 태극당.
아, 지하 1층에 통이나 화랑이 있나 보구나. 여기 현대 공예품 파는데. 3층은 통이나 인프레셔널, 4층은 고미술, 4층이 또 통이나 화랑. 지하 1층하고 5층에 이제 통이나 화랑이 있나 보구나. 보시게 봐라. 문희상이 두 분이 있네. 오늘은 운영을 안 하네. 2층에는 이제 태국 땅이 있는데 1946년에 통일이 된다. 빵집이 여기 있나 보네. 여기가 빵집인가? 아, 여기가 빵집이구나.